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한 같이 동시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3단계 부활신앙, 3단계 성숙되는 이 믿음의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엄청 중요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믿음이 성숙해 져가나, 3단계로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확확요 변신을 해버려. 아주 엄청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오늘 잘 살펴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성숙된 신앙으로 거듭나가지고 끝내는 예수님 시체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린 시체에다가 몰약과 그 향품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지 오늘 이제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요, 이 사람의 직업부터 봐야 돼. 직업이 뭐냐?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 있었어.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 정의원이 있었어. 그게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1절에 보면 이러잖아.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지도자란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 가서 보면요,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문자적으로 나와. 그거 좀 있으면 갈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보면 이 세 번 이 인물이 나와. 단계가 거듭될수록.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율법주의였던 자가 이제 7장 가면은 확 변해버려요. 복음주의로. 그 다음에 이제 19장, 요한복음 19장 가면 딱 뭐냐는지 부활신앙으로 3단계 신앙. 아주 거기에 재림의 비밀까지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 재림까지 모든 거를 총망라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럼 이제 이름에서 이제 이름을 살펴봐야 돼.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가 헬라어로는요, 니코데모스야. 니코데모스. 이 니코는요, 3530번이야. 니코. 그러니까 니고라, 이제 한글로는 니고고 헬라어로는 니코야. 그 다음에 데모는요, 헬라어로는 데모스야. 데모스. 데모스는 1218번 데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그래서 이게요, 니고데모가 낱말이 한 낱말이 아니야. 두 낱말을 합친 거예요. 니고와 데모. 그래서 니고를 먼저 해석을 하고 어원까지 찾아놔야 돼. 데모를 찾아내야 그 뜻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고 다니는 운동화 있잖아. 나이키 신발이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도 알게 돼. 자, 그래서 이 니코라는 헬라어가요, 니코스라는 3534번 스트롱 코드에서 나왔어. 이게 니코스라는 뜻은요, 승리라는 뜻이야. 승리. 승리. 근데 이 승리라는 니코스가 어디에서 어원이 발생됐느냐? 3529번 니케. 니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 니케. 이 니케라는 영어 이름이 나이키야.
이 헬라어 니케가 영어로는 나이키야, 나이키. 이 뜻이 뭐냐면은 승리를 얻는 수단이라는 뜻이야. 승리를 얻는 수단. 이게 승리를 얻는데 뭐가 있는 거야. 운동화로 말하면은 승리를 하려면 이 운동화를 신으라는 소리야. 나이키를 신으면은 승리를 하는 수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또 뭐가 있냐면은 약간 아 이렇게 비성서적인데 그 낱말에는 승리의 여신이라는 또 뜻이 있어. 안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어원에서 그렇다는 거야. 승리의 여신.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 여자신이. 우리가 말하는 여자신은 우상숭배고, 예? 어쨌든 그 말뜻이 그렇다는 거야.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게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 사전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니고라는 뜻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이키 운동화 이름까지 다 말해줬어. 그 다음에 데모스라는 단어가 백성이란 뜻이야. 백성. 1218번 백성 인민 군중이란 뜻이에요. 백성 인민 군중.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어원이 발생되냐? 대오라는 단어. 대오. 근데 이 대오란 뜻이 뭐냐면 묶다, 결박하다. 이 묶고 결박하고 매임을 당하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은 어원 빼놓고요. 니고데모라는 이 뜻은, 이 단어의 뜻은 백성 중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야.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니고데모라는 뜻이고 이 어원이 발생한 거를 쭉 갔다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문장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군중으로 군중들이 묶여있던 곳, 그러니까 결박이나 매임당한 곳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뜻이야. 아멘?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이래놓고 이제 이거를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승리하는 방법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셔, 이제. 그럼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얼마나 오해하고 있던 거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래요. 3장 3절에 볼게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이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합니다. 이거를 너무나 많이 많이 들으신 말씀들이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 4절에서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이라는 거야. 뭐냐?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두 번 나야 난다니까. 니고데모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내가 한번 나왔는데 또 다시 엄마 자궁으로 들어갔다가 모태라고 하잖아.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따로 봐가지고 따로 지금 준비한 게 있어요. 동영상 하나도 하려고. 뭐냐?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은 영적인 거를 육적으로 알게 하고, 마귀가. 어? 영적인 걸 육적으로 알게 하고, 육적인 거를 영적으로 알게 하는 게 마귀의 사역이야. 지금 마귀에 잡혀 있는 상태야. 이걸 이해 못 하고 있으면. 마귀는요, 영을 육으로 해석하고, 육을 영으로 해석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세기 보면 이래. 이래? 창세기 2장과 3장 보면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래. 근데 뱀새끼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해버려. 어? 근데 사실 누구 말이 맞아? 뱀 말이 맞아. 안 죽어. 오래 살아. 900년 넘게 살아. 어? 바로 정령 안 죽는다니까. 어? 그렇게 살아. 근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하신 거야. 아, 그걸 마귀 새끼는, 뱀 새끼는 육적인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말을 경계시키는 게 얘네들이에요. 사단 마귀들이야. 자, 그리고 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일이라 해버려. 그럼 여기서요 물과 성령이 뭘 가르치냐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똑바로 하라고 한다고. 근데 사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은사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어.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 뭐 이렇게 하면서 은사사역으로도 몰아붙인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뭘 가리키느냐. 아,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 3장입니다. 3장 11절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여 이래버려. 자,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주신대. 그런데 이 세례의 본질이 뭐야? 본질이 11절인 거야. 11절 위에 지금 읽은 데 위에 단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는 주거니와. 자, 물세례를 여기서 받으면은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예비적 성격이라겠지. 아직 예? 아직 예, 예. 아직이요 예수님이 안 나타났단 말이야. 13절 돼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조우를 한다고 만난다고 만나기 전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비적 회개라고 하는 거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뭐예요? 본격적인 회개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세례의 성격은 예비적 회개라면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는 뭐예요? 본격적인 회개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 가르치는 거야. 지금 영적인 얘기 하자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라는 소리야. 예수님 영접하면은 뭐 한다는 거야? 구원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가면은 3장 5절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 영접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영접을 갖다가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직업이 뭐라겠어? 유대인.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상태야. 예수님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뭐 불세례 이런 거 막 뜨겁게 받아가지고 막 펄펄 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요. 예수님 믿는 걸 이렇게 말한 거야.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요. 율법에서는 한번 나왔어. 하나님 자녀가 됐단 소리야. 그 다음에 율법의 때가 끝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또 구원의 길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야 되는 거를 두 번째 나눈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분명히 내가 또 보여드려. 문자적으로. 자, 시간이 좀 없지만은 계속요. 니고데모 얘기를 쭉 하면서 18절 가봐. 우리가. 아니 3장 16절 너무나 많이 하는 거. 이게 지금 니고데모 사건과 연결선상에 있는 걸로 봐야 돼. 왜냐면 니고데모 얘기 쭉 하다가 16절에서 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게 뭐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 보는 거지 뭐야. 왜 이거 3장 16절만 딱 따가지고 보냐고. 한 통이에요. 성경이 한 통. 장절은 얼마 전에 만든 거야. 원래 장절이 없었어. 인사할 때 빨리빨리 찾게 하려고요. 나중에 후에 한참 후에 몇백 년 전에 이거 기록해 넣은 거예요. 한 통에 썼다고 지금. 니고데모 얘기하다가 뭐하고 있어요? 영생 얻는 얘기하고 있어.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자거든요. 영생을 얻는 게 뭐야? 거듭나는 거야. 이 거듭난 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걸 거듭난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는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거듭난 게 뭐냐? 이방인들이야.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온 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두 번째 난 걸로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한테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안 믿는 자들은 법이 없다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를, 육적으로 나온 거를 한 번 나온 걸로 보고, 두 번 나는 거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녀로 탄생하는 거를 거듭났다 이러는 거야. 아멘? 이게 사실 여기는 법 가진 자들한테 말하는 거지. 아멘? 우리한테 말한다면은 재림 때 사건이란 말이야. 이 거듭나는 사건이. 회개해야지. 자, 어쨌든 여기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언제 찾아왔어? 밤에 찾아와.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밤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누가 뭐 굳이 뭐 밤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밤은 지금 뭘 가리키냐면 어둠에 쌓여있던 율법주의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직접 와가지고 대면하는 시간이 밤인 거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 가룟 유다도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잖아. 횃불 들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 밤에 갔던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한다고. 예수님 직접 가서 대면하는 거를, 살아서 직접 대면하는 거를 밤이라는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뭐냐면 이제 회심을 해버려.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버려. 어디 보면 되냐면은 7장 가면 돼요. 자,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7장 45절 가보겠습니다.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하속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도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과 열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미혹된 걸로 여기서 나와. 47절과 48절 보면이래요. 바리새인들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래버려. 그러니까 율법 가진 자들이 복음으로 넘어간 자들을 볼 때는 미혹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를 믿는 자로 보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 율법에서 복음 바라볼 때는. 근데 복음에서 율법 바라보면은 저쪽이 미혹돼 있고 저쪽이 저주 받은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이러잖아.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 아니라 그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뭐예요? 복음으로 넘어온 무리를 가리키는 거지. 복음으로 넘어온 무리 보고 못 넘어온 자들이 뭐라고 해요? 저주 받았다 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재림 쪽에 이렇게 전하면은 초림에 머물러 있는 목사들이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래,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면서 반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복음으로 넘어온 무리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를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지. 2단계 신앙으로 넘어온 거야.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게 뭔지 아는 거야. 거듭나라고 아는 게 뭐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해놓고 16절,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믿는 것이 영생길이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니고데모가 예수를 구세주를 믿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넘어왔어. 교회로 말하면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거야. 회당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거야. 토요일교에서 일요일교로 넘어온 거야. 어디서? 3장에서 예수님 만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 전에 동료였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미혹된 놈, 저주를 받은 놈, 예수 믿는 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욕먹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 전하다 보면은 미혹됐네 이런다.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저주받았네 이래버려. 재림 예수님 믿네 이런다고. 사실은 누가 저주받고 누가 미혹된 건데? 내 입으로 말 못하겠어. 가슴에다 손들어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성경이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막 그냥 말씀하고 있다고. 못 넘어온 자들 같아. 지금요. 십자가의 유월절 보고만 해, 은혜 보고만 해, 천국 보고만 해 머물러 있으면은 아직까진 괜찮아. 좀 이따 신약시대 이방인 때가 차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로 보느냐? 저주받은 자, 미혹된 자. 계속 말할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중풍병 자, 눈에 비늘 씌운 자, 귀머거리, 눈봉사. 내 말이 아니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요걸 따로 또 해가지고 제가 지금 또 한 편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해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이제 니고데모의 마지막 일들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였더니 이루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금진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관과 샘 앞으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새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데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거요. 39장. 일찍 예수께 언제 나왔던 자요? 밤에. 밤에 나왔던 자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금진 가지고 와가지고 40절에서 그 시체 예수님 시체에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관계 세마포로 싸버려가지고 뭐 해버려요? 장사 지내버렸어. 엄청난 거요. 이게 뭐가 엄청난지 아세요? 뭐가? 아멘 하시니까 대답해봐. 뭐가? 뭐 재림해봐. 뭘 재림해봐. 아직 몰약과 침략이 이게 엄청난 거야. 몰약이 뭐예요? 몰약이 방부제야. 방부제. 몰약 몰라? 몰약이요 엄청 비싸서 이게 방부제를 가리켜요. 근데 요걸 또 숨겨져 있어. 비밀이. 참 이게 하나님이요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비밀스럽게 다 감춰놨어. 이 방부제는 뭐를 상징하느냐?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부활. 죽지 않는 거. 아멘? 창세기 끝장 끝절로 가봐. 놀랄걸? 이거 오늘 지금부터 하는 거 보고 안 놀라면, 안 놀라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야.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봐요, 이제. 자, 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이 향재 몸의 향재로가 뭐냐면은 몰약을 가리켜. 아까 몰약과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침향 섞은 거를 가지고 했다고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해. 야, 너네들 출애굽 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어떻게 홍해 건널 때 가지고 해골을 캐가지고 무덤에서 내 무덤을 캐가지고 꺼내가지고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 거쳐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 아멘? 뭐 하고 있어?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시체가 돼가지고 잘 보세요. 시체가 돼가지고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시체는 단 하나밖에 없어. 이거를 알아야 돼.
왜 보여줄게. 보여드릴게. 일단 처음과 끝만 딱 보여드릴게. 일단 여호수아 또 끝장으로 가봐. 끝장 24장입니다 오늘 이거 보고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겠어? 인간이 아니라겠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24장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금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금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여기에요. 여기에 아 금은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 보면 은으로 나와. 은. 어? 자. 이렇게 원어 좀 들어가서 봐야 돼. 자. 요셉의 뼈를 어디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했대. 이게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순교자들 있죠? 순교자들. 순교자들 첫째 부활할 때 순교자 상징인 거야. 자, 그거는 여기서 이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봐야 돼. 요셉의 해골을 언제 꺼내느냐? 언제 꺼낼까요? 해골을. 유월절 다음날 꺼내버려. 무서워, 성경.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절기에 다 맞춰 있어. 자, 그 장면을 이제 지금부터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가보세요. 13장 19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뼈다귀를 해골이를 기지? 아까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는 유언을 성취시키. 자, 골고다 뜻이 뭐예요? 해골. 그러니까 다 이게 연관돼 있어. 아멘?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 날이 언제냐면 18절인 거. 18절. 그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이래 버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요 딱 나와가지고 뭐 할 때? 저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널 때 이 사건이 벌어져. 이게 여기서는 날짜가 안 나와 있어. 날짜가 민수기 33장 가면 그 날짜가 다 못 바뀌어서 나와. 민수기 33장입니다. 내 눈에는 왜 이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신기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신기한 거고 또 나같이 무식한 목사도 이런 걸 다 찾아내는데 못 찾아내는 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도 또 신기한 일이야. 아이고 여러 가지 신기해. 자, 민수기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 노정을 이루라. 자, 여기서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노정이에요. 일정이 보인다는 거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노정을 이루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자, 라암셋이 어디야? 고센 땅. 고센 땅하고요. 라암셋이 똑같다는 거는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고센 땅으로 나와. 고센 땅이 라암셋이다 이렇게 나와.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에. 유월절이 몇 월 며칠 날이야?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면 언제야? 15일 날. 절기로는 뭔 절이야? 무교절 날. 무교절 날 뭐 했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러는 거요. 그날 나오면서 해골을 갖다 드러낸 거를 16일 날로 봐야 돼. 초실절 날. 부활한 날로.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무교절과 초실절을 한 통으로 봐야 돼. 한 통으로. 사실은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따져보면은 이틀도 안 돼. 날짜만 계속 먹고 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2박 3일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3박 4일 이러잖아. 2박 3일이면은 자는 거는 두 번인데 요일 날짜로는 3일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왜 그런가 잘 보세요. 하루는 24시간이야. 근데 유월절 1월 14일 날
저녁에 달렸어. 그지? 저녁에 달린 다음에 좀 있으면 12시야. 그러면은 밤 12시니까 무교절로 들어갔어. 무교절은 24시간 내내 무덤 속에 계셨어.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이 이러잖아. 새벽이 16일 날이야. 그러면 시간상 타지면 이틀도 될까 말까야. 그러니까 무교절과 초실절을 한 통으로 묶어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온 날이나 나온 날이 새벽이잖아. 16일 날 무슨 말인가 알란가 모르겠네. 지금 말한 거요. 잘 이해 못하시면 회개들 많이 하셔야 돼. 회개들 맨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말고 모르는 것도요. 모르는 것도 죄요. 모르는 것도 절기 공부들 좀 하셔야 돼. 절기 공부. 자, 6월절 다음 날이래. 자, 33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그들이 정월 15일에 나암세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는데, 이날 요셉의 해골을 끄집어 낸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호수아 24장 끝장 가니까 가나안 땅 세겜 땅에다 집어넣어. 이 세겜이란 단어도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어. 그게 디나 사건 때 벌어졌던 거야. 열두 지파 중에서 거의 있잖아. 누이 동생 했다고 거기다 할례밖에 한 다음에 그, 예? 다 그냥 이 막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졌던 데가 세겜 땅이란 말이야. 세겜이란 단어 안에 무지무지한 저기가 또 숨겨져 있어. 비밀이.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창세기 끝장 끝장에도 끝장 끝절에도 보니까 장사 지낼 때 입관시킬 때 거기다 향품을 집어넣었어. 향품, 몰약, 향품 이런 걸 집어넣었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던 데서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몰약, 향품 이런 거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부활, 부활. 부활했다는 소리야. 그날 성경이 얼마나 이게 무지막지할 정도로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이게 있어요. 제가 요거는 상관없는 것도 아니야. 요셉이요 형제들한테도 끌려갈 때도 뭔 사건 나오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끌려갈 때 유황과 몰약 얘기가 나.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7장 25절에 이래.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이스마엘 족속이 길리앗에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짓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하면서 이때 열두 지파 중에서 팔려간다고. 누가? 요셉이.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전부 다 점철되어 있는 거를 보고 있다고. 몰약 얘기가 자꾸 나와.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부활신앙을 가리키려고 지금 이게 이쪽으로 좀 왔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잘 보세요. 날짜를 잘 봐. 14일 날 피를 흘리셨어. 6월절 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 들어갈 때가 무슨 절이야 이제? 무교절인 거야. 무교절. 무교절 날 뭐 한 거야? 똑같잖아. 무교절 날 해골을 끄집어내는 거나 무교절 날 6월절 다음 날이다 그러잖아. 민수기 이거 33장 2절에서 3절에서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러잖아. 무교절 날이란 말이에요. 무교절 날 사건들이 이렇게 다 벌어져 있는 거. 이거는 니고데모의 부활신앙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 부활할 거 알았어 몰랐어? 그것만 아는 거 아니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해? 부활한 몸 가지고 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다고. 벌써 재림신앙까지 저는 넘어간 걸로 보는 거야. 몰약 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지만은 부활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본대로 재림 때 다시 온다고 하는 이 신앙까지 초림과 재림신앙까지 전부 다 아울러 있는 것이 니고데모의 신앙에 섰다. 이 연사가 세계 최초로 지금
발설하는 겁니다. 왜 세계 최초라고 하느냐?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잘난 척 한번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길이 없어. 때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날짜 맞춰서 어떻게 요셉 사건이 이렇게 돼가지고 부활을 하잖아. 해골이 봐봐요. 출애굽이란 뜻이 뭐예요? 출애굽이 애굽에서 탈출이 뭐냐면 무덤에서 나온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덤에서 나온 게 뭐예요? 출애굽이라니까. 이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나 나와서 홍해 걷는 것이나 요셉의 죽어있던 뼈다귀 그 시체를 열고서 나온 게 뭐예요? 무덤에서 탈출이요. 이 잘 봐요. 이걸 봐. 무덤이 무슨 절이야?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있었잖아. 계셨잖아. 나올 때 뭐예요? 초실절이야. 부활절날 1월 16일 날이라니까. 이 지금 그 날짜대로 그 날짜 그대로 예수님 사역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활신앙을 니고데모가 가졌다는 거야. 거기다가 더하기 뭐까지? 몰약을 부활상징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까지,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에서 재림까지 넘어왔다는 것이 바로 백성 중에서 승리했다는 니고데모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의 믿음, 아멘? 이 3단계의 믿음, 이 우리한테 적용시키자면 3단계의 믿음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가 1단계였었어. 이방인이었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 안에 들어온 게 2단계야. 그 다음에 재림신앙까지 갖는 게 바로 3단계의 부활신앙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는 벌써 2단계는 다 끝난 거예요. 영혼구원 받은 거는, 우리가 영혼구원 받은 거는요, 2단계까지 다 끝난 성도들인 거야.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계시록, 아니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가진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승리하는, 나이키만 신고서 달리기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니고데모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